오늘도 기괴한 도서관에 오신 사서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해드릴 내용은 기묘하게 생긴 방과 어느 병원의 이상현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괴한 도서관 SCP재단 시리즈 제43탄 지금 시작합니다. 가시죠. 시청 위험 레벨 2. 모르는 장소에 함부로 들어가지 마세요. 일련번호 SCP-002 격리등급 유클리드 별명 살아있는 방. 본 내용은 밀하우젠 보고서 내용과 SCP-002 문서를 참조하였습니다. 어느 날 우주에서 정체불명의 물체가 지구에 충돌하는 일이 발생됐습니다. 크기는 대략 60세제곱미터 정도였으며 지표면의 충돌 당시 작은 크레이터를 만들었으며 해당 지역의 농부 한 명이 이 물체를 발견했고 겉면에는 두꺼운 바위 껍질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충돌에 의해 드러나 있는 살덩어리 같은 걸 목격했습니다. 농부는 즉시 마을 원로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지표면에 추락한 이 물체를 조사하기 위해 파견된 SCP재단 4등급 요원이 해당 물체에서 미미한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이후 밀하우젠이라는 장군이 SCP재단의 보안 인원들과 병사들로 구성된 혼성 부대를 이끌고 우주에서 온 해당 물체를 SCP-002로 지정한 뒤 거대한 컨테이너로 격리했고 SCP-002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인근 마을 주민들을 설득하여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확인 물체의 민간인을 이용하였습니다. SCP-002는 살점 덩어리로 이루어진 구체의 모습을 하고 있었으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철제 해치문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문으로 마을 주민을 한 명씩 총 3명을 입장시켰고 그러자 분명 SCP-002 내부로 들어간 3명의 남성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현장을 지휘하던 밀하우젠 장군은 이 사실이 외부로 누설되지 않도록 즉시 인근 마을 주민의 약 3분의 1 정도에 달하는 모든 목격자들을 처치했고 SCP-002를 SCP재단 시설로 운송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운송 준비 도중 SCP재단 보안 인원 4명이 알 수 없는 이유로 SCP-002의 안으로 들어갔고 이들 역시 사라졌습니다. 이후 전자기기 등을 이용해 내부를 확인한 결과 놀랍게도 최초 내부 관찰 당시와 다르게 아파트 내부처럼 변해 있었으며 기존에 없던 가구들이 존재했습니다. 이후 SCP-002를 담아둔 컨테이너를 화물선에 옮기는 중 기록이 지워진 어떤 일이 발생했고 밀하우젠 장군이 무언가에 의해 사망했으며 SCP재단이 SCP-002를 재확보하였습니다. 이후 위 사건을 밀하우젠 사건이라 부르며 2등급 이하의 재단 인원은 SCP-002의 격리시설 출입을 금지하고 SCP-002에 접근할 경우 최소 2명 이상의 O5 등급 지휘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SCP-002의 내부에는 외부에서 열 수 없는 구조의 창문과 각기 다른 사람의 조각난 뼈와 머리카락 등으로 이루어진 가구들이 있으며 현재까지 SCP-002로 인해 실종된 재단 인원은 총 7명입니다. 게다가 SCP-002는 격리되어 있는 동안에도 의자, 텔레비전, 라디오, 책, 장난감 등이 새롭게 만들어져 있으며 사람이 아닌 영장류를 포함한 동물 실험에서는 SCP-002의 효과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대상이 어떻게 사람만을 가구로 변형시키는지 알 수 없지만 누구든 들어가면 반드시 사라지고 새로운 가구가 나타나는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 게다가 더 위험한 건 주변에 접근한 사람들의 정신을 조작하여 내부로 출입을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입장하는 순간 그 사람은 사라지고 새로운 가구가 생성되는 물체 SCP-002. 사서님들도 모르는 장소에 함부로 들어가지 마세요. 시청 위험 레벨 3. 병원 무서워. 주사바늘 무서워. 일련번호 SCP-022. 격리등급 유클리드. 별명 시체 안치소. 영국의 어느 병원 지하에 위치한 시체 안치소가 있습니다. 특별한 게 없는 평범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1987년 11월 갑자기 해당 시체 안치소에서 이상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후 SCP재단에서는 해당 건물에 결함이 있다는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건물 전체를 봉쇄 및 격리했습니다. 시체 안치소에서 일어나는 이상현상은 정기적으로 시체 안치소에 있는 여러 개의 서랍 중 하나가 무작위로 열리면서 그 안에서 시트에 덮인 시체 안구가 선반에 누워있는 채로 튀어나오고 6분의 시간이 지나면 시체가 살아 움직이며 밖으로 탈출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 현상이 발생되는 시체 안치소를 SCP-022로 부르며 그곳에서 되살아난 시체를 SCP-022-1로 부릅니다. 이렇게 부활한 SCP-022-1은 시체의 손상이 너무 심해서 걷거나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럴 경우 제자리에서 몸부림치다가 결국 다시 사망했습니다. SCP-022-1이 사망하면 불에 그을린 냄새가 나면서 시체가 있던 선반은 다시 서랍 안으로 들어가며 문이 닫힙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SCP-022-1 개체들은 공통적으로 무언가를 먹거나 잠을 자지 않았으며 숨조차 쉬지 않았고 열을 발산하지도 않았지만
틀림없이 너무나 평범한 인간의 시체였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인간보다 월등히 뛰어난 힘을 발휘했으며 실제로 측정할 순 없었지만 평범한 인간보다 약 50N 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SCP-0221 개체의 신체 일부를 절단했을 경우엔 상대적으로 질량이 큰 부분은 여전히 살아 움직였으며 나머지 절단된 부분은 평범한 시체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머리나 뇌를 파괴해도 무력화시킬 수 없었고 나머지 신체가 문제없이 계속해서 움직였습니다. SCP-0221을 제거하는 방법으로는 전체 조직을 파괴하거나 사망할 때까지 가둬두는 것입니다. 스스로 사망하기까지에는 시체의 부패나 손상 정도에 따라서 2일에서 3주 정도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추가적인 조사 결과 SCP-022에서 나타난 SCP-021로서 활동한 시체들은 전국 각지의 시체 안치소에서 도난되었다고 보고된 시체들과 외형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어떻게 전국의 시체 안치소에 있던 시체들이 SCP-022로 이동되는 건지 현재도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실험을 통해 밝혀진 내용으로는 SCP-022의 서랍에 무언가 넣었을 경우 문을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아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볼펜이나 카메라는 물론 사람을 포함한 살아있는 생물마저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확인된 것은 SCP-022가 있는 방에 바로 위층에서 발견된 바닥에서 녹슬고 썩어가고 있는 금속 물질과 생물체의 잔해였습니다. 그러나 위층에서 발견된 그 물질에서는 인간의 구성 성분이 발견되지 않았고 각 장소에서 관찰하며 실험한 결과 SCP-022에 무언가를 집어넣었을 때 인간을 제외한 것들만 183초가 지난 뒤 위층에서 잔해가 나타났으며 인간은 아마도 시체가 되어 흡수된 뒤 SCP-0221로 출몰하게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SCP-0221 개체들 중에서 입과 혀 등의 구조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시체의 경우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안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살던 안촉촉한 초코칩이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촉촉한 초코칩을 보고 촉촉한 초코칩이 되고 싶어서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갔는데 촉촉한 초코칩. 그렇게 면담을 진행했는데 1987년 3월 1일 면담 대상 SCP-022-1-2 SCP재단에서 두 번째로 발견한 SCP-022-1 개체였으며 흉부에 꿰맨 자국이 있는 50대 동양인 남성의 시체였습니다. 신원을 밝혀주세요. 내 이름은 존. 무슨...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존, 어떻게 이런 상태가 되신 겁니까? 난 몰라. 내 차를 몰고 가고 있었는데 운전을 하다가 어디 박았어.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죠? 몰라. 그다음 여기서 깨어났다고? 제발 이건 분명히... 그러니까 차 사고가 난 것까지 기억하겠는데 그 다음에 여기 시체 안치소에서 깨어났다는 겁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난 여기 온 적이 없어. 아직도 모르겠나? 이건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라고. 무슨 뜻입니까? 대기 아니라니. 이 시점에서 SCP-022-1-2는 심하게 동요하여 물리적으로 제지해야 했다. SCP-022-1 개체에서 나타나는 힘의 증가로 인하여 제지하는데 요원 6명이 필요했다. 종래 SCP-022-1-2는 진정되었고 면담이 계속되었다. 이제 무슨 말을 하려고 한 건지 의미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아니야. 내가 아니야. 저기 쇠뜨기에 비친 내 모습을 봤다고. 나는 이딴 X 동양 늙은이나 불행이가 아니야. 이건 내가 아니야. 이 말을 끝으로 SCP-022-1-2는 벽에 머리를 찍기 시작하였고 제지시키자 비명을 지르더니 몇 시간 후 침묵하였으며 6일간 몸부림치며 알 수 없는 말을 한 뒤 사망했고 부패했습니다. 이후에는 SCP-022 서랍에 D계급 인원 D-5619를 집어넣었더니 해당 인원이 사라졌고 얼마 되지 않아 SCP-022-1-5가 서랍에서 나타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SCP-022-1-5는 12세 정도의 여성의 시체였으며 몸통의 상당 부분과 오른팔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화가 가능한 신체 상태였기에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름을 말해주시오. 너! 나한테 무슨 짓을 했어? 어? 이름을 말해주시오. 나한테 무슨 짓을 했냐고! 우린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 이름이나 말해주시오. 한 게 없어? 내가 누군지 잘 알고 있잖아! 그럼 내 기억을 좀 되살려주시지요. 그래! 난 니들이 좀 전에 써먹었던 실험지다. 날 잊어버렸다고 말 못하겠지, 박사 양반? D-5619인가? 그래, 이 자식아! 그리고 참고로 말해주자면 내 이름은 ***이다. 이제 날 원래대로 되돌려놔. 안 그러면 하늘에 맹세코 그 잘난 개갈통을 찢어버릴 거야! 이후 신원 확인 결과 SCP-022-1-5는 D-5619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쓸만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기에 격리시켰고 이틀 뒤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3주가 지났을 무렵 이전에 사라졌던 D-5619의 신체를 가진 SCP-022
17이 나타났고 그 시체는 자신이 89세의 여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서랍 안에 무언가 넣으면 사라지고 정기적으로 시체가 부활하는 시체 안치소 SCP-022 정체가 뭘까요? 그리고 왜 갑자기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걸까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욱 기괴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